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매혹의 창 시리즈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창 종류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창 종류가 지금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거를 지금에서야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좀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손톱 아주 그냥 날카롭게 키운 그 손톱끝, 그리고 모두 요 아이들이 둥글둥글하진 않고 좀 끝이 날카롭고 생긴 모습도 저는 이렇게 쭉꽃 모양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케베리아 속 같은 거, 장미문양형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창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 왜 이렇게 이뻐하나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이제 창이 왜이 다육맘님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하나하나 키워보면서 그 매력을 점점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이 지금 뭐저 뒤에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들 거의 다 여기다가 매혹의 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오늘 그창몇 개를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 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분갈이 한 거는 오늘 분갈이 한 거는 요거 샤넬 로즈. 아, 이것도 보면 볼수록 참 예쁘죠. 참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물은 더욱더 예쁘게 들은 것 같아요. 참 샤넬 로즈고요, 이거 분갈이 해준 거고, 예쁜 분에 분갈이 했어요. 장미 분에 분갈이 했어요. 창을 제가 이렇게 예쁜 분에 분갈이 한 거는 오늘 또 처음이네요. 네, 흑장미도 이게 이제 장미 문양이면서 손톱끝이 굉장히 이렇게 붉은 적색? 흑색? 뭐 그래서 흑장미라고 했는지 흑장미도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왕. 마왕은 왜 마왕이라고 졌는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손톱끝이 다른 좀 이렇게 매혹의 창들보다 네, 비교해보면 손톱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쵸? 꼭 찔리면은 바늘 끝에 찔릴 것 같은 그런 손톱끝을 마왕이 지니고 있네요. 무서우면서도 장엄한 그런 모습을 띄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조그맣지만 참 당당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론 에반스 철화인데, 론 에반스 철화도 제가 이렇게 좀 되게 예뻐서 몇번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어요. 론 에반스 철화도 아주 매력적이죠. 저는 철화가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철화를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는 철화가 은근히 예뻐요. 오늘 분갈이 한 거, 그 다음에 베라가모. 베라가모도 이름처럼 굉장히 도도하고 우아하고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요 밑에 또 자구도를 하나 달아주려고 지금 이렇게 폼을 잡고 있네요. 베라가모.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다가 이렇게 좀 높이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 오늘 또 분갈이 하신 것 중에 라즈아가는 약간 물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갈이 하는 순간에 잎이 우두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컸었던 건데 이만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잎들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한 10개 이상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성한 것만 이렇게 지금 잎꽂이를 해놨고요. 이렇게 이제 라즈아가, 흑장미, 샤넬로즈, 마왕, 그리고 론 에반스 철화, 네, 베라가모.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늘 분갈이를 했고요. 그 옆에 아이들은 제가 오랫동안 뭐 1년 키운 아이들도 있고 2년 키운 아이들도 있고 오랫동안 키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개 이런 거. 핑크 샴페인이나 루돌포. 요거는 아주 매혹의 창에 가깝기는 하지만 손톱끝이 약간 무딘 거 보면은 매혹의 창에 네, 한 3분의 1 정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요거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 오렌지 에보니. 요거는 몰게인, 홍상 비스트.
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는 제가 이렇게 좀 대품 창 중에서 대품 창이라서 굉장히 아끼고 예뻐하는 아이들이고 물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진짜 창의 모습을 잃지 않고 길쭉길쭉하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원래 창은 요렇게 이제 길쭉길쭉하게 깻잎적성 요런 것처럼 아니면 오렌지 에보니 아니면 요렇게 이제 몰개인 아니면 요런 홍상피스트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키우는 게 매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햇빛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얘네들도 처음에는 이거 레이디스 핑크고요. 요거 또 오렌지 에본인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요 몰개인처럼 이렇게 손톱 아주 길은 것처럼 굉장히 길쭉길쭉했었거든요. 얘네들도. 근데 이게 너무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은근한 그런 햇볕에서 키우면은 요 아이들이 더 예뻐지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놓고 햇볕에다 키웠더니 이렇게 짧아지고 길쭉한 것이 좀 없어졌어요. 요창 아이들이 가장 많이 크는 것은 가을부터 여름 빼고 가을부터 봄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아이들은 은근한 햇살에 그러니까 지금 12월, 1월, 2월, 요때도요, 요 아이들이 이제 좀 지금, 아주 추워질 때는 내놓기가 뭐하지만, 대낮에 한 12시부터 뭐 4시까지, 이렇게 대낮에 강한 햇빛을, 겨울에 보여주면 요 아이들이 더욱더 이렇게 고추장처럼, 아니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은은하게, 손톱 이렇게 크게, 길쭉하게 자라는 것처럼 손이 길쭉한 손처럼 길쭉한 손처럼 이렇게 이제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짧아지는 아이들은 너무 이제 햇빛을 많이 주고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도 2주에 한 번씩 주기는 하되 1월, 2월 사이에는 물을 좀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12월까지만 물을 주시고 이제 3월부터 봄까지는 2주에 한 번씩 쭉 주시고 여름에도 물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창은 이렇게 이제 길쭉길쭉한 게 이렇게 매력이에요. 손톱끝이 이렇게 뾰족하면서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는 거. 깻잎적성 오렌지 에보니 요거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것도 약간 제가 여름에 햇볕을 많이 보여줬더니 약간 짧아졌어요. 근데 요게 좀더 이제 길쭉하게 자라주게 하려면 겨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은은한 햇볕에, 은근한 햇볕에 달궈주세요. 요것도, 물개인도, 요것도. 좀, 지금은 이제 12월, 1월, 2월은요, 좀 강한 햇살에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3월, 4월, 4월, 5월, 6월, 7월, 8월에는 아주 너무 강한 햇빛에 요 아이들을 내놓으면 잎이 짧아지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겨울에 더 예뻐지니까 겨울에 햇볕을 보여줘갖고 더욱더 이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키우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여름 빼놓고 봄, 가을, 겨울에 이 아이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이고요. 지금도 충분히 성장을 합니다. 이제 1월, 2월에는 물을 주지 마시고요. 12월까지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시고 통풍을 좀잘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주 강한 햇빛보다는 은은한 햇살. 네, 은은한 햇살에 달궈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달궈집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손톱끝이 예쁘게 달궈져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안에 들여놔가지고 색감이 조금은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햇볕이 날 때마다, 거의 내놨거든요. 파랑새도 마찬가지고. 이거 아직도 빨강새예요. 파랑새인데. 저는 아직 파랑새가 아직 안 됐어요. 분홍새도 안 되고 아직 빨개요. 빨강새예요. 그래도 이제 점점 분홍새가 돼가고 있고 분홍새에서 파랑새로 변할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기가 있죠. 요게 제가 창 중에서 금은 이게 처음인데 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되게 예뻐하는 아이예요. 폴리린제시아나 금. 그래서 요것도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기가 있어갖고 요 안에 뭐가 또 하나 요거는 빼줘야 되겠네요. 요거 뭐가 하나가. 아, 꽃대가 나오는구나. 아,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그새 또. 아, 예쁩니다. 저는 이게 보고 잎이 뭐가 상한 줄 알았더니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폴리린제시아나 금. 창금은 제가 이거 하나 처음이거든요. 예, 아주 예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햇볕을 이쪽을 좀더 보게 해서 이렇게 좀 수영을 예쁘게 자리 잡아야 될것 같고요. 네, 요거.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서 조금씩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것도 이제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었었거든요. 창 에본이고요. 네, 이게 제가 최초로 산 창이에요. 최초로 산 창인데 많이 컸어요. 처음에는 요 분에 그냥 쏙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분을 넘어서 많이 컸네요. 한 이거는 3년 키운 것 같고요. 요것들은 한 1년 이상 키웠고, 네, 요것도 요건 한 2년 된것 같아요. 두개 다. 기니적성도 한 1년. 요것도 한 2년, 루돌프, 핑크 샴페인,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론 에반스철화랑 베라가모. 베라가모, 짱미, 샤넬로즈, 마왕, 네, 라즈아가. 요런 것들은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분갈을 해준 거라, 이제 올해 12월부터 키우기 시작한 거고요. 올해 이제 에보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구도 하나, 둘, 세 개를 달아줬어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인가 달아줬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달아줬는데, 요거, 이제 줄기가 있을 때는요, 줄기는 좀 길쭉하게 나온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서 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매력적이에요. 창들은 줄기가 있으면 별로 안 이뻐 보여요. 요거 이제 나중에 좀더 크면 요거랑 요거 잘라서 다시 심으면 또 이게 이제 재테크가 되겠죠. 매혹의 창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봤고요. 네. 요 아이들은 번식은, 뭐, 잎꽂이로 번식하고 자구가 나와서 자구를 이렇게 잘라서 심어주는 자구번식, 파라번식,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번식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잎꽂이로 하는 잎꽂이 번식이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번식은 요 자구번식이겠죠? 네, 똑 잘라가지고 심어주는 작업원식.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해피해피한 날 되세요.